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났긴 했지만 미국 인플레이션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다시금 뒤덮으면서 세계 각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죠. 이로 인해 빚을 갖고 있던 서민들이 빠르게 몰락하게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낳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이상 인상하게 되면서 막대한 경제 피해를 일으켰죠. 유가도 2배 이상 올랐으며 한때는 130달러, 140달러까지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기후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로 맞물리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적으로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수급 불안이 커지게 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주요 곡물 생산 수출국들도 식량 창고에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곡물 생산국들은 이 식량을 무기로 삼는 움직임을 보이기로 했죠. 세계 각국에서 곡물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해지를 할 곡물 상품을 사들이면서 선물 가격 또한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식량을 무기로 삼다 보니 다른 국가들까지 빗장을 걸어 잠그며 자국 식량 보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식량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식량 문제가 그대로 극단주의 세력의 난립으로 번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항상 극단적인 세력이 나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아랍의 봄도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식량값이 치솟아 생긴 혁명이었죠. 아랍의 봄 이후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 체제도 그렇게 잘 굴러가진 않았죠. 역사적으로 국민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이 되어 지역주의나 가문 파벌에 의한 정치 분쟁으로 국가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정쟁을 하기 위해 민심을 버린다거나 자신만의 이윤을 얻기 위해 국민들을 버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성숙치 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런 민심의 이반은 국민들을 다시 들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전에 권위주의 때가 훨씬 낫다라고 말하며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며 중동 국가들의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켰죠. 서방 세계가 개입을 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경제 위기는 중동에 대한 개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동에선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죠. 전 세계가 운명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공군의 제119 비행대 소속의 고넬료 데이에게는 그저 가식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고넬료 데이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죠. 제119 비행대가 위치한 라몬 공군기지는 제113 비행대, 제119 비행대, 제190 비행대, 제201 비행대, 제253 비행대를 운영하고 있는 공군기지였습니다. 기종은 F-16I 전투기를 몰고 있었죠. 고넬료 데이는 부대에서 실력이 출중한 자로 명성을 떨쳤지만 항상 진급에선 뒷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데이는 알바니아계 유대인 외지인 출신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슬람교였고요. 이스라엘은 유대민족 국가법 제정을 비롯해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외지인 간의 분열이 증폭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는 말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방침은 내부 인재들의 이탈과 불만을 증폭시키겠습니다. 고넬료 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그리 큰 애국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제대를 하면 다른 나라로 떠나 민항기 파일럿이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전과를 세워도 진급을 세워주지 않으니 생기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군대에 남아있는 이유는 전세계가 경제위기이고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파일럿을 뽑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군대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실리적인 인물이었죠. 고넬료 데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지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는데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곳이 가족들과 부대 내에서 고넬료 데이를 거의 유일하게 챙겨주고 이해해주는 오바디아 소령뿐이었습니다. 만약 이들도 없었다면 진작 이스라엘을 떠났을 것이 분명했죠.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고넬료 데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대 내에서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심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었죠. 하지만 내부의 혼란은 외부의 흔적을 만들어 제거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하마스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마스가 무엇을 했는지는 그들의 눈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지주를 위한 강력한 정만 있었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군사령관을 모사드를 이용해 암살하며 가자지구내의 반이스라엘 감정을 돋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확대시키고자 했죠. 하마스가 하마스 최고 군사령관 암살에 대한 복수로 까삼 로켓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자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것을 명분삼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폭격과 폭격을 응수했죠. 지지율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중점으로 공격했는데요. 고넬료데이가 이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라몬 공군기지는 가자지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자지구 폭격에서 최일순위로 작전에 투입되게 되었죠. 가자지구의 분쟁으로 인해 일부의 극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럿을 모아두고 산채로 태워 죽이는 등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에 가까운 수준으로 끔찍하게 찍어 누르기 시작했죠. 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크게 분노하여 상황이 악화의 노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육군까지는 투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상자가 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폭격과 폭격으로만 주요 시설을 타격해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폭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플래시트가 들어있는 집속탄이나 백리탄 등을 사용하며 가자지구 내의 민간인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데이는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모습에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던 고넬료데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만행은 위선이고 배신으로 느껴졌죠. 거기다가 민간인들까지 학살하는 이스라엘군의 모습에 실망한 것입니다. 항상 차별받아왔던 고넬료데이에게 있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마음이 가는 상황이었죠. 급기야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터에 폭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명령에 불복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넬료데이의 명령 불복종은 상관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가자지구에 가서 폭격을 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에 폭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상관들의 질책으로 인하여 고넬료데이는 공터에 앉아 한숨만 푹푹 쉬어대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바디아 소령이 고넬료데이에게 다가갑니다. 오바디아 소령은 우리 본연의 임무만 잘하자라는 말을 하며 다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며 고넬료데이를 다독이죠. 가자지구 분쟁이 계속해서 커지자 세계 각국에선 중재를 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단결된 지지율 덕분에 다음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적 입장이 지배적이면서 실리를 챙긴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계속 나올 것을 우려해 하마스와 휴전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정치인들의 이득을 위한 무의미한 분쟁이 끝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중동을 다시 분노케 했습니다. 중동은 점차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해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와하비즘과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선동 때문이었죠. 근데 이 상황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니 팔레스타인의 복수를 해야 한다며 중동 국가가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피해 복수를 해야 한다며 이를 갈고 있었죠. 또한 민간인을 학살한 것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동정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짧은 생각이 더 큰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죠. 이미 중동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등이 식량난으로 인하여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에 의해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 정권을 뒤집은 것은 공공서비스와 정치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랍의 봄 이후 권력을 빼앗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은 이 시위를 바라보며 다시 정권을 되찾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위들을 중동 각지에서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죠. 시위대는 의사당을 점거하는 등 소요사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동 각지역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라크가 많이 요동쳤는데요. 시위대는 미국 대사관 및 정부청사 등이 밀집한 최고 보안구역인 그린존까지 뚫고 들어가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2011년 미군 철수 이후 최악의 정치 위기로 번지게 되었죠. 이들은 이라크 국기와 이슬람 깃발을 흔들며 부패 근절을 요구했고 각종 가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린존까지 뚫리다 보니 바그다드 작전사령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추가 병력을 배치해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무자비한 학살이 진행되죠. 피해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때 최소 219명이 죽고 510명이 부상을 당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자 중동 전체는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사태가 발생된 나라에서는 부랴부랴 대선 재출마 포기나 부패정치 청산 등을 내걸며 시위대들을 다독였지만 이미 사람이 죽은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반정부 시위의 규모는 크게 확산되었죠. 심지어 대통령 군까지도 사람들이 밀려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군부의 시위대 진압 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을 죽일 수 없다며 진압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민심도 잃고 군부마저 등을 돌리면서 이라크 정부는 정권 유지를 포기하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 곳을 이슬람 원리주의가 독차지하게 되었죠. 문제는 이라크 시위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아랍권 전체의 이슬람 원리주의의 불길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한 달이 건너 이집트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며 시위대와 경찰이 무력 충돌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동 전체가 사실상 이슬람 원리주의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에 개입하기 시작하며 이슬람 원리주의가들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정권의 안정을 목표로 각종 무기들을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 행사를 이어나갔죠. 그 덕분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은 면했습니다만 중동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게 미국과 친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냉각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관계가 매우 안 좋게 흘러갔거든요. 석유 증산 문제로 서로 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중국하고 관계 강화에 나서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다 보니 걸프 지역 내에 미국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란의 입지가 강화가 됩니다.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이란 핵개발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중동 내 활동을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과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네게브 회담 개최 등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아랍과 사이 반이란 진영을 공고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원리주의가 중동 전역을 휩쓸게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중립선언을 해버린 상황이어서 이스라엘은 중동 내에서 고립무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경찰 병력과 팔레스타인 시이드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게 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 수리해야 한다며 이스라엘 남부로 로켓포를 발사하기로 했죠. 이스라엘 정부는 로켓포를 요격했으며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더 큰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중동 전쟁의 시작이었죠. 하마스가 계속해서 로켓포 공격을 이어나가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대응 조치로 병력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면적 무력 충돌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시리아 등 중동 국가들이 개입함에 따라서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게 됩니다. 제5차 중동 전쟁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넬류 데이에게도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고넬류 데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슬람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한 이스라엘 정부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자신은 이스라엘인가? 이슬람인인가로 말이죠.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우파 시온주의자들과 소수민족 간의 관계가 많이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 소수민족 간의 분열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죠. 그것은 다른 어떤 사회적 분열보다도 이스라엘 사회와 정치에 폭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출신의 한계 때문에 진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을 충성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었죠. 그렇다 보니 고넬류 데이는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투가 잘 진행될 리가 만무했죠. 오히려 없는 것이 훨 나았습니다. 선인과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지만 고넬류 데이는 한숨만 푹푹 쉬어대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상공에선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연합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지원받은 공군기를 바탕으로 기존에 있던 공군력까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육지로는 중동연합군과 하마스군이 지속적으로 방공무기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들은 미그25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그25가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기종이긴 하지만 속도 하나만큼은 무시무시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생산량도 많아서 값싸게 중동연합에게 대량으로 제공될 수 있었죠. 물론 현재 고넬류 데이가 사용하고 있는 F-15I 전투기 등과 비교하면 속도만 빠르고 실제 전투 성능은 떨어지는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FA-18을 격추한 전과가 있기도 하고 속도에 올인한 요격기이다 보니 공중전에 특화된 제공 전투기를 상대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계속 쓰다 보니 이스라엘 공군이 맥없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란군까지 개입하게 되니 중동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곳곳은 각종 폭격과 폭격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고넬류 데이의 제119 비행대도 비상 출격을 하게 됩니다.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을 저지하라는 임무였죠. 오바디아 소령의 윙맨으로 출격한 고넬류 데이는 하나둘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을 격추해 나갔습니다. F-15I 전투기는 미그25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된 전투기였습니다. 공중 우세 임무를 보통 수행하고 있죠. 대체로 항전, 통신 장비와 HMD 등이 이스라엘제로 채워져 있는데요. 미그25 전투기와 F-15I 전투기가 정면으로 승부를 보게 된다면 F-15I 전투기가 보통은 승리를 하고 납니다. 그런데 중동연합이 대규모의 전투기를 끌고 오면서 수적으로 승부를 보고 있어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하나둘 격추되고 있었죠. 고넬류 데이도 놀라운 실력을 보이며 중동연합 전투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격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측면에서 나타난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 잠시 오바디아 소령의 편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고넬류 데이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죠. 근데 고넬류 데이가 빠진 틈을 타서 중동연합 전투기들이 오바디아 소령의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오바디아 소령이 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고넬류 데이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신을 응원해주던 선임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넬류 데이는 충격에 빠졌고 전의를 상실했죠. 그러던 중
코넬료데이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중동연합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의 도심을 포격하던 도중 가족들이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선인과 가족들을 모두 잃어버린 코넬료데이였죠. 코넬료데이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넬료데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점차 되찾기 시작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중동연합에게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요. 자신을 믿어준 선임들과 가족들의 사망은 코넬료데이에게 큰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오바디아 소령의 뒤를 이어 편대장으로 임명된 코넬료데이는 현재 전황에 대해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연합군은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방향에서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모든 방면에서 막아내고는 있지만 조금씩 밀리고 있었죠. 중동연합군들도 시리아 내전 등으로 숱한 실전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강군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이스라엘인지라 외국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여론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신냉전 시대에 돌입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혼자서 처리해야 할 문제였죠. 중동연합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우위인 공군력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공군력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이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에 따라 코넬료데이가 편대장으로 첫 출격을 하게 됩니다. 위치는 바로 베르쉐바였습니다. 베르쉐바는 시나이 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곳을 지켜야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죠. 편대장으로 출격하게 된 코넬료데이는 각 편대원들에게 지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적들이 많은 수를 이끌고 공격하고 있으니 최대한 뭉쳐다니며 서로서로 엄호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코넬료데이는 자신이 미끼가 될 테니 적들이 미끼를 불면 거침없이 공격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코넬료데이는 이스라엘 공군에서도 실력의 최강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넬료데이의 비행실력은 상당한 비행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혼자서 최대 8개까지 상대할 수 있는 에이스 오브 에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공군기 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준비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현재 중동연합군은 베르쉐바 바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제공권 장악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베르쉐바입니다. 코넬료데이는 들어가기에 앞서 베르쉐바의 방공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여나 자신들이 전멸하게 될 경우 베르쉐바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적들을 막아낼 생각을 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다층 방공 체계 구축 작업을 완료한 나라입니다. 다만 베르쉐바에는 그러한 시설이 조금 적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러한 방공 장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코넬료데이에게는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이스라엘 공군 측에게서는 방공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는 그대로 작전에 이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중동연합은 육군 병력을 베르쉐바에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가전을 활용하여 각 건물을 요새화시켰죠.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코넬료데이도 비행장에서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코넬료데이는 모든 편대원이 뒤에 있게끔 했습니다.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이 자신을 공격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 곳에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이 모이면 사방에서 에어싸워 상공에서 포위 섬멸할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대로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코넬료데이는 지상에 있는 병력을 조금씩 공격하 면서 중동연합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어와 코넬료데이에게 향하기 시작했죠. 맨눈으로도 중동연합의 공군기가 관측이 된 것이 확인되자 코넬료데이는 황급히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쭉 빠지고 있었죠. 그리고 중동연합은 코넬료데이의 예측대로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은 어느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공군은 적들을 향해 맹렬히 공격을 가했죠. 그리고 베르쉐바에 위치한 방공무기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수십 대에 달했던 중동연합의 공군기들을 일소시켜버리는 순간 였습니다. 마치 하늘에는 폭죽놀이가 터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죠. 코넬료데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F-15I 전투기가 지상타격 임무를 수행하진 않습니다. F-15 전투기 자체가 공중 우세기로 분류되니까요. 대신 제공권을 계속 장악하면서 아군의 F-15E 전투기와 F-16 전투기가 베르쉐바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F-15E 전투기와 F-16 전투기는 맹렬히 지상타격을 하면서 중동연합 육군의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중동연합 입장에서도 제공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이상 공격하면 이득은 없고 출혈만 있으리라 판단하고 후퇴를 결정하게 되죠. 코넬료데이의 지휘 아래 첫 승전고를 울린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부전선에서의 모든 공격도 막아낸 상황이라 코넬료데이의 공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코넬료데이는 베르쉐바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바디아 소령의 뒤를 이어 같은 편대를 이끌게 되었죠. 이제 코넬료데이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넬료 소령은 전시 상황의 프로파간다로 쓰이며 아군의 사기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의 프로파간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프로파간다를 활용하여 아군의 사기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넬료 소령은 전쟁 영웅 취급을 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베르쉐바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둘째치고 수십 회의 출격으로 인해 크고 작은 공을 많이 세워 중동연합에까지
알려진 에이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넬류 소령이 혼자서 격추한 전투기만 해도 18기나 격추하여 이스라엘의 에이스 최고 기록인 지워라 엡스타인의 17기 격추를 뛰어넘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Z기 에이스 최다 격추 기록이었습니다. 심지어 별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였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고넬류 소령에 대한 인기가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차별을 받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다 보니 이스라엘 정부도 기존의 차별 관련 정책을 전쟁이 끝나고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고넬류 소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중동 여러분, 강력한 이스라엘 공군력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어도 이스라엘에 대한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동 여러분 일종의 묘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어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작전도 처음부터 다시 짜게 됩니다. 여러 방면에서 공격하는 것보단 한 곳을 뚫어내 공격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요르단도 중동 연합과 척지기는 싫어서 직접 참전하진 않지만 군사 통행 정도는 허용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르단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중동연합군이 요르단과 웨스트뱅크로 이동, 웨스트뱅크에서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S-400 등과 같은 대공미사일을 받아내는데도 성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동연합은 S-400을 시험삼아 써보기 위해 현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골란고원에서 S-400을 활용한 작전을 수행해보기로 합니다. 대규모 지상병력을 투입하고 지상타격하려고 하는 공군기들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죠. 이스라엘 공군이 S-400 등의 타격을 받고 괴멸적인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공권도 중동연합에 넘어간 상황이라서 골란고원을 중동연합이 점령하고 계속해서 남진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중동연합은 해당 작전이 유효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말이죠. 예루살렘은 상당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성지며 오늘날에도 역사학과 고고학의 관점이나 사회학과 종교학의 관점에서도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테라비브에 있죠. 근데 중동연합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세가 꺾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상징적으로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중동연합은 대규모 병력과 방공무기를 웨스트뱅크로 옮기며 철저히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받은 공군기를 예루살렘에 전부 쏟아부어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수적으로 크게 밀리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넬류 소령에게는 이들을 막으라는 임무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르쉐바 전투와 마찬가지로 제공권 확보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중동연합 공군을 모두 괴멸시키라는 명령이었죠. 예루살렘 상공에서 운명을 건 승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가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전쟁의 향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모사드를 활용해 중동연합군이 대규모 군사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병력을 예루살렘에 배치하고 있었죠. 7월 5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선 포성과 함께 예루살렘 전 지역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중동연합군이 포병대를 활용하여 대규모로 포격을 가한 것이었죠. 이스라엘군은 당장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차츰차츰 막아내곤 있지만 그 피해가 쌓이고 쌓여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이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중동연합군이 잘 준비된 방어진지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해 이스라엘군의 탱크를 효율적으로 박살내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전차부대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차부대의 60%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은 출혈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인구 문제로 인해 보병이 부족했었고 포병의 지원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대전차 허기의 활약은 전 세계 군 지휘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작 1-2억 원으로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전차를 파괴했으니까요. 그래서 중동연합군도 치밀하게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아 대전차 허기를 철저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전선에서 활약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차 부대에 큰 피해를 낳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수한 공군력으로 전세를 뒤집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연합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수탄 전쟁으로 상당히 군사 도시화가 된 도시였습니다. 건물 곳곳에 숨어서 총을 쏠 수 있는 총안을 마련하기도 했었고요. 건물을 통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건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선 피 터지는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공군의 소티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해오다 보니 지상군의 전선이 조금씩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시리아군은 골란고원을 돌파해버려서 전선 모든 곳에서 공군의 도움이 필요했죠.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누적된다면 전쟁에서 패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압도적인 전투의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동연합군의 피해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동연합군도 빠르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병사들을 사지로 밀어붙여버린지라 출혈이 많았을 뿐더러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어서 전세계의 압박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너무 밀어붙일 경우 미군이 전면 개입하거나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과 중동연합군 둘 다 빠르게 전쟁을 끝내야 했죠. 결국 양측의 이런 이해관계로 인하여 양측 모두 예루살렘으로 직결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의 결전으로 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있었습니다. 고넬료 소령도 이러한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죠. 폭격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예루살렘의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 연합군의 대규모 공군이 투입되게 됩니다. 지난 전투 때보다 훨씬 수가 많았죠.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받은 최신의 전투기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고넬료 소령을 포함해 이스라엘 공군도 예루살렘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상공은 전투기들의 도그파이트로 난장판이 되었죠. 곳곳에서는 미사일 소리가 힘없이 들렸고 전투기 소리도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질적으로 우위다 보니 중동 연합군이 다소 밀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중동 연합군은 이스라엘 공군에게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뒤로 점차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빠른 속도를 말이죠. 이스라엘 공군은 여기서 중동 연합군의 공군을 괴멸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중동 연합군을 쫓아가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고넬료 소령은 예루살렘 상공만 지키라고 했지만 고넬료 소령의 지휘를 받지 않은 몇몇 비행대가 예루살렘 상공을 이탈해 폐주하는 중동 연합 공군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동 연합군의 유인이었습니다. 중동 연합군은 숨겨두었던 대공 미사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군기들을 하나하나 격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중동 연합군은 러시아로부터 수십 대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받았습니다. S-400은 항공기를 90%, 탄도탄을 80%, 탄두 등 구성품은 70%의 최소 명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구성이 복잡하고 거대해졌기에 가격이 상당했지만 러시아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싸게 중동 연합군에게 팔았죠. 그런데 이런 S-400 대공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일제히 격추해버린 것입니다. 중동 연합 방공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하루 만에 전 보유 대수의 10%가 넘는 전투기를 상실하는 참담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었던 우수한 공군력에 기대기도 힘들어진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공군력이 마비가 된 것을 확인한 중동 연합군은 예루살렘으로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만 함락시키면 이 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낼 수 있었거든요. 곧이어 중동 연합군의 지상군이 예루살렘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인 폭격과 더불어 중동 연합군의 보병대와 기갑 부대도 들어가게 되었죠. 역시나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현대의 시가전은 상당히 방어군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여러 구조물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도시는 천연 요새나 다름없죠. 심지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핵무기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숨어 방어하면 공자 입장에서는 방 하나하나 수색하며 소탄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방자가 IED나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다면 인명 손실은 배가 되죠. 중동 연합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피해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가전이 다소 부담될 수 있었으나 중동 연합군은 이러한 피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도 처절하게 막아내고 있었죠. 심지어 제공권도 중동 연합군에 넘어간 상황이지라 중동 연합군이 피해가 크긴 크더라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어떻게든 막기 위해 매복이나 부비트랩을 활용하며 중동 연합군을 막아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예루살렘에서 무력화되자 고넬료 소령은 자신의 비행대를 보고 어느 정도 안심합니다. 자신의 지휘하에 있던 공군기들은 무리하게 중동연합 공군을 추격하지 않았거든요. 이때 고넬료 소령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제공권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자살 행위와도 같았죠. S-400 대공미사일이 어디에 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비행대로는 제공권 확보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상부의 명령은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소령은 작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베르쉐바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방공군에게 연락을 걸고 피해를 본 공군 비행대에 연락해 자신의 작전대로 해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고넬료 소령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해 다들 받아주고 있었죠. 그리고 고넬료 소령은 자신의 비행대를 확인하며 훗날의 전투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난장판 속에서 이스라엘은 꾸역꾸역 중동연합군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총동원령도 진행되었기에 수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중동연합군의 위세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예루살렘을 넘어서 골란고원에서도 중동연합군이 밀고 들어오는 형국이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넬료 소령의 비행대가 제공권 제확보를 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상공에서 치열한 도그파이트가 벌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고넬료 소령의 비행대만으로는 예루살렘 제공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수세에 밀려 고넬료 소령의 비행대가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게 됐죠. 심지어 몇몇 공군기들 도 격추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고넬료 소령은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중동 연합 공군은 이미 제공권 확보도 된 상황이다 보니 고넬료 소령의 뒤를 따라가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방공군이 일제히 불을 쏘아 중동 연합 공군기들을 족족 격추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공군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안갚음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국 곳곳에서 긴급 출격한 이스라엘 공군기들과 최신의 전투기들까지 전부 다 투입하여 예루살렘 제공권 탈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넬료 소령도 다시 기술을 꺾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군도 전진 배치된 서서히 중동연합 공군을 압박해 나갔죠. 하늘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멋있게 다시 제공권을 확보해 나가며 중동연합 공군을 밀어내는 모습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활용하여 중동연합군의 대공미사일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공권 탈환에 집중하게 됩니다. 고넬료 소령은 중동연합군의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이들을 다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대공미사일도 없었기에 정예 파일럿들만 소수로 끌고 중동연합 공군의 테로를 빠르게 이동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은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공미사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추격했
있기에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중동연합 공군에 포위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죠. 페루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고넬료 소령은 패주하는 중동연합 공군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소수의 기체로 수십 대 공군기를 상대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저 멀리서 쫓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중동연합 공군을 모두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고넬료 소령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주어야 했습니다. 고넬료 소령은 이들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을 끌게 되죠. 하나씩 미사일로 격추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고넬료 소령이 밀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죠. 고넬료 소령의 기체도 피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전이 실패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그 순간에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기들이 도착하며 고넬료 소령의 비행편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F-35도 도착해서 일방적으로 중동연합 공군기들을 학살하고 있었죠. 타이밍이 맞지 않아 소수의 기체가 살아 돌아가는 데 성공했지만 이 정도의 승리는 값진 승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제공권을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고넬료 소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여러 대의 공군기를 상대하다 그만 전사한 것입니다. 고넬료 소령의 유해도 찾지 못했죠. 이 소식은 그대로 이스라엘 군부로 타전되게 됩니다. 군부는 군인들의 사기를 걱정해 이 사실을 철저히 기밀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전되는 날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리려고 생각하게 되죠. 영웅의 씁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공권을 확보한 데 성공한 이스라엘 정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곧 전세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골란고원 등 사방에서 중동연합군이 밀려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마지막 보루인 미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모습에 시큰둥했죠. 왜냐하면 신냉전에 돌입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결국 이스라엘 정부는 전술핵탄두 조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특급 비밀이어야 할 핵무기 준비는 그다지 비밀스럽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차하면 중동연합군의 수도에 핵무기를 쏴버리겠다는 협박이자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됨으로써 핵전쟁이 발발해 3차 대전이 발생하기를 꺼리던 미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계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핵을 쏘지 않기로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핵을 쐈다간 러시아와 미국이 분노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 공인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핵을 없애라는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국무부에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대놓고 핵무기를 조립하자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에 연락을 취해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내자고 밀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나토의 최전선에 배치된 병력을 그리스로 전진 배치하고 미 해군 항공모함을 활용하여 이스라엘 근해로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쯤에서 전쟁을 끝내려며 중동연합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결국 우발적 핵전쟁을 우려한 세계 각국이 중동에서의 중재를 이어나가며 두 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경멸로 시작된 전쟁은 파멸로 끝나게 되었죠. 이때 다수 이스라엘군 장교와 장군들이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 중대장이 전사하지 않은 부대가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렇다보니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강경한 노선 대신 유화적인 노선을 밟으며 팔레스타인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내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비유대인들에 대한 권리 신장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중동연합은 더 끈끈해졌습니다. 다만 피해가 너무나도 커서 한동안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아랍연맹이 끈끈해져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도 했었죠. 고넬료 소령은 종전을 한 후 언론을 통해 고넬료 소령의 활약상이 전해지면서 전쟁 영웅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소령이 격추한 전투기만 해도 28기나 되었죠. 현대전 최고의 에이스였습니다. 라몬 공군기지도 고넬료 소령의 이름을 따 고넬료 공군기지로 바뀌었죠. 물론 고넬료 소령이 전사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만끽할 수는 없었으나 고넬료 소령과 같은 차별받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차별받지 않는 민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고넬료처럼 오늘날의 고넬료 소령도 이스라엘에서 큰 위인으로 기억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령으로 끝까지 예루살렘을 수호하겠죠.